너에게 난 해질 향로일처럼 바람 빠지고 더럽고 제 기능을 상실한 자전거에 탄 채로 볼품없게 인사드리네요. 아, 왜 이러고 있냐고요? 아니, 볼품없는 자전거도요, 이곳에 오면은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이쪽에 보세요. 환경을 깨끗하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자, 이곳에 오래되고 방치된 자전거가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띠띠빵빵, 띠띠빵빵. 방치 자전거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머. 아우, 주인의 이런 자전거를 네. 가져가서 이쪽 와서 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방치된 자전거를 이렇게 받고 계신 거예요?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청소년 방치된 자전거를 모셔오는 네. 병원이고요. 여기는 청소년 작업장입니다. 야, 병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방치 자전거들은 주인이 없거든요. 네. 뭐 어떻게 직접 수거를 해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기 마을 에너지 마을들과 함께 네. 연계해가지고요. 그분들이 갖다 주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수거는 안 하고요. 여러 곳에서 많이 개인이 갖다 주시기도 해서 지금 사실 다 포화가 상태여서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는 동네마다 네. 방치된 자전거 없는 동네 없을 거거든요. 엄청나죠. 광주의 그 수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한 2만 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숫자는 각 가정에 있는 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못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재사용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 그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전거 자체가 이 탄소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걸 또 방치된 걸 새롭게 탄생시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뒤쪽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 보이네요. 네, 저희 청소년 자보로라고 하는 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14기고요. 저희가 15기까지 수료해서 지금 이 14기 친구들은 저하고 3개월 정도 과정을 해서 수료한 후에 지금 이 친구들은 심화 과정으로 지금 정비 예, 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 미케닉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청소년들이라는 얘기인 네. 거죠? 어머! 대표님 만나서 반갑고요. 네.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능숙하게 지금 자전거 작업을 이렇게 막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어머 잠시만요.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어머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야, 장갑끼고 장비를 손에 쥔 게 보통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니 어떤 작업 중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방치된 자전거를 하고 나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아, 분류 작업. 자전거 박사되겠네. 아니요, 어떻게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에서 운영하는 자브로고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이크런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이제 뜻이 맞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뜻이 맞아서 일을 같이 하고 있다. 뭔가 그 뜻 심오할 것만 같은데. 아니, 일을 해보니까 좀 어때요? 저희는 일단 청소년이다 보니까 막 직업 그 알바 구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말했듯이 자브로고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일도 하고 재밌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자전거를 이렇게 재탄생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야, 우리 학생들 여기에서 얻는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목표가 있으면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저희가 조금 광주에서 유명해져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에 맞게 사실 광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자전거의 도로나 아니면 사람들의 약간 의식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자전거의 인구가 좀 늘면 자연스럽게 전 해결된다고 믿고 저희는 자전거 인구가 느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야, 아니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일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꿈을 또 키워낸 것 같아서 굉장히 듣는 입장에서 뿌듯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그 꿈 이루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전거 아주 색깔 좋게 고쳐주세요. 네. 좋다 좋다.
야, 이 자전거를 재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효과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재사용해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재탄생되는 자전거들은 앞으로 또 이곳을 통해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 큰 금액 들여서 자전거 새로 사지 마시고 여기에서 재사용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자전거 함께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광산구에 위치한 자전거 재사용센터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이야.